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잠깐의 들뜸과 넓게 들이우는 파문전을 기획한 황지원 기획자입니다. 본 전시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닌 이질적인 것들과 충돌할 때 외부를 새롭게 흡수 및 재정립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삶의 감각들을 직시해 보는 경험을 나누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하나의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전시가 진행되기까지 매 순간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경비라 생각합니다. 작가님들의 신작 제작 비용부터 전시 공간 대여, 디자인, 운송, 전경 촬영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전시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자격 조건이 맞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청년 예술가의 안정적 예술 현장 진입 유도 및 창작 환경의 불안정성 해소, 청년 예술가 간 협업 예술 활동 기회 확대, 창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작가들에게 준비 연구, 작품 발표, 기평 담론 등각 창작 단계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와 드로잉, 오브제 설치를 통해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최윤영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과 관계를 맺고 변화되는 총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흥미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면적 상태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과 사고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상반되는 상태들이 충돌하는 것을 이질적 상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작업들에서는 이질적 상태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 제가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여길 수 있었던 다면적 상태들이 상황적 표현이나 한 화면에 존재하는 여러 형상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작업은 그와 같은 궤도에서 제가 새롭게 마주한 이질적 상태이자 일시적 정착의 양상으로서 생명력을 주목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는 각자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들을 직시하고 겪어내며 그것이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지나온 시간들과 공간들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상들과 질감들에서 유추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아래 개인과 타자적인 것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시각예술로서 탐구하는 한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의 질문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만큼 제 작업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은 오랜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와 제게 도착한 것들, 그리고 제 생에서 오랜 시간 변치 않고 함께하리라고 믿는 것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의례적 상징과 벽화의 형식 속에 공통적으로 깃든 염원이라는 관념에 주목한 작업들입니다. 의례와 벽화는 아주 오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타인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기리기 위해서 기능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두 개의 본질에는 염원의 관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인과 함께 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염원을 기반에 둔 태도가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삶에서 타자적인 것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이질감을 어떻게 삼켜서 나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를 묻고 있잖아요. 앞서 설명한 제 작업관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